블라인드 신청을 보러. 아, 그게 제일 무서워. 있어요. 왠지 알아요? 팀이 말씀주는 대로 나는 말을 하는데, 연예인이면 팬분들이, 아니면 또, 이게 지지하는 분이 다를 경우에는 참 애매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뭐, 난 자신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철원 신궁이에요. 아, 고집 세고요. 똑똑하고요. 그리고 자기가 할 말 있으면 똑부러지게 다 해야 되는 사주고, 거기에다가 여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겁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공격을 해. 공격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. 마이웨이. 왜냐하면 남들이 양띠라 그러면 막 되게 소극적일 것 같고, 되게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뭐 표현하면 이렇게 조곤조곤할 것 같고. 근데요, 양띠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, 내가 띠값을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, 양이 화난 거 보셨어요? 우리가 동물로 봤을 때 못 보셨지? 양이 화나잖아요. 집요하게 파. 그거는 동물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이 사주가요, 딱 그 사주인 거야.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공격을 하잖아. 양처럼 순하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엄청 현명하게 저 사람을 대할 줄을 아는 거야. 오, 머리 굉장히 좋고.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? 이게 있어. 머리는 똑똑한데 한두 번씩 헛똑똑이 같은 행동을 해. 자기가 그런 것도 알아. 근데 어깃장을 좀 부릴 땐 있거든요, 이런 사주들이. 왜 그러냐면 인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. 내가 알아왔던 게 틀렸다는 걸, 부정당하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.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, 머리로서 성공할 사주예요. 머리, 벼슬 쓴다 그러잖아. 근데 다 좋다 이거야. 근데 사람이요, 분수라는 게 있어. 표현하면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 하면,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거든요, 사람이.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,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, 진짜 금 물고 태어난 사주는 맞아. 왜 그러냐면 사주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관 쓰고 태어났거든. 그 사주에다가 사주, 또 자기 사주 자체가 고집이 있고 똑똑하고, 또 똑부러져야 되고, 누군가한테 지기 싫고, 이런 사주가 있어요. 보여줘야 되고, 남들한테 과시도 좀 해야 되는 사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요, 누구한테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. 이건 거야.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, 이 사람은 넘어지면 부러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더 어깃장을 부려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. 근데 이 사주는 분명히 일어날 사주거든. 왜 그러냐면요, 눈에 띄게 행동을 해요.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주이기 때문에. 내가 똑똑한 걸 알려야 되고, 내가 표현하자 그러면 당당하다고 그 자는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, 아,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점을 보는데 짜증나지?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해줄 건데, 표현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 좋은 머리로 분명하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, 빨리라는 표현을 해. 우리 동자가 빨리빨리래.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그 순서라는 게 있는데, 그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빨리 가려는 욕심이 조금 화를 부르게 생긴 사주는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요, 꼭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고요. 또 여성분인데요, 예를 들면 나라의 일을 할 정도의 진짜로 포부도 있으신 분이고, 거기에다가 누가 와도, 돌을 던져도 진짜 누가 와서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자기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할 사주는 아니야. 그래서 벼슬 쓰고 태어났다 그랬잖아. 분명하게 나란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주예요, 이 사주는.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자꾸 우리 신이 얘기를 주시고요. 그런 내력이 있다 그래요. 그렇게 얘기를 주시고요. 차라리 여성으로 태어난 게 천만 다행이면 다행이에요. 만약에 이 사주의 남성이다 그러면요, 진짜 예를 들면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 똑바른 말을 한 거를 화살을 한 100개, 20개, 30개 막, 아니 100개, 200개, 300개 진짜 맞아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진짜 어깃장을 남자가 부린다 생각해봐. 여자는 그냥 피 흘리면 피 흘리고 조용히, 여자이기 때문에 숨죽임이 있잖아요. 근데 남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아우, 사건 사달라지. 이 사주는요, 연예인 쪽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연예인 쪽은요, 이 다기가 달라요.
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, 예를 들어 많이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. 누구신지 진짜 가시나요? 모르죠, 누군지는. 이분은 조국 씨의 딸 조민 씨입니다. 사주가 거짓말을 못해요. 왜냐하면 거기에다 우리 신에서도 그랬어. 뭐냐 하면 벼슬을 쓰고 태어난 사주치고 지금 누구라고 알게 됐으니까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.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. 사실은 아빠보다 더한 정치가가 되면 될 수 있지. 진짜로. 그래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사건 사달이 크게 났었을 것이다 라고 앞전에도 설명을 했던 거고. 아, 조민 씨였구나. 참 미인이시던데. 조민 씨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? 자기 길 마이 웨이. 이 사주는 누가 뭐 하라 그래서 할 사주 아니에요. 이렇게 해줘라고 계획 다 짜고 말하는 사주야. 그러니까 분명하게 부모님 때문에 라는 게 50%라면 사건이 이분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했을지언정 그렇게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. 사건에 있어서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. 앞전 설명 당연히 다 필요 없고 이분은 진짜 최대의 정치가가 될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. 그리고 사람을 그러니까 돕고 표현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데모도 해야 되고 표현하면 우리 동자가 이래 데모도 해야 되고 아 엄청 올곧은 사주는 맞아요. 이 사주 저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주를 갖고 논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점에서 봤을 때 진짜로 정치가에 피는 있는 사주예요. 진짜 이런 사주로 태어나면 사업을 해도요 진짜 머리로 할 사람들이에요. 머리로 진짜 실패 없이. 그리고 마이웨이예요. 이 사주는 절대 누가 와서 화살을 꽂도 뭐라든 화살 이렇게 톡톡 꽂히잖아. 뽁 뽑고 피가 흘러도 절대 안 아픈다는 안 아픈 걸 표현하면서 갈 사람이라는 거야. 독하다고 보지 마시고 그만큼 굳은 결심이 있고 마음에 확고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다. 그렇게 너그러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